다음 주면 13월에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이 시작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해마다 하지만 또 할 때마다 어려운 것이 연말 정산인데요. 올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홍민혜 기자입니다. 13월에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 정산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와 달라진 점을 살펴봐야 합니다. 올해 연말 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문화생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됩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관람을 위해 입장료를 냈다면 도서 공연비와 합쳐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의료비 관련해서요. 그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되었는데요. 7천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30% 세액공제 적용받는 기준인 고액 기부금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초과로 인하됨으로써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되었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2월 공제 적용 기간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도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이 확대됐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만 적용되던 월세 세액 공제 대상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주택을 취득 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부분이 있는데요. 종전 취득 시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주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종전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만 적용하던 것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수당 비과세가 확대됐으며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들의 소득세 감면 기간도 내년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공제 혜택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자녀 세액 공제는 20세가 되지 않은 모든 자녀에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7세 이상 자녀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것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등 이용에 따른 소득공제율이 차이나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공제 혜택을 살펴 사용해야 합니다. 예,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단순히 보여주는 자료로서 공제 요건에 맞는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여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각종 공제 서류가 빠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다 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9년 연말정산 이후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전산 검증하고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CNB 뉴스 홍민혜입니다.